이거는 소금만 넣어서 맛이 없었어요. 내가 두리안 좀 넣어서 약간 같이 무친 겁니다. 혹시나. 드시죠, 뭐. 예, 맛있네요. 그 차를 이제 이렇게 찾으러 가려고요. 차 왔다 가든가. 예. 갑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찾으러. 예. 이제 우리 전기차. 전기차 이제 운전하는 건가? 예. 좋아. 몇년 만이냐 이렇게 막 유가는 막 번도박질 치어서 막 뛰고 이러는데 전기차 하니까 걱정이 뚝 떨어지네.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맞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내가 운전 안 하다 하니까 보험료가 좀 비쌌어요. 그렇죠. 그래 해도 그 1년 거니까 예. 그게 기름값 그거 한 달에 10만 원 계산하면은 보험료가 나빠진다니까. 우체국에 그 카드도 온다고 했어. 그 기름 넣는 그 뭐야 충전하는 카드. 전기 충전 카드. 그것도 온다고. 기분 좋아. 많이 많이 기분 좋아. 그래, 생긴 카드 봐? 예. 이게 뭐야? 환경부에서? 예, 전기차 충전 카드. 멤버십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동차 때문에 이렇게 한 카드 하나에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네. 되게 기분 좋은 날이니까 커피 한잔 마시려고. 주문한테 확인해 봤어요. 요번에 싹싹 긁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하는데 모든 돈들을 다 끌었는데. 살아가는데 이상 없습니까? 예. 딱 맞춤 왔네요. 딱 맞춤하다. 예. 뭐더 무슨 그런 예. 더 이상 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다 긁었습니다. 예. 싹 다.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짜리 다 썼습니다. 이제 오늘 받게 됐는데 예. 차를 보니까 어때요? 좋네요. 좋다는 그 표현이 혹시 다른 표현은 뭐 없을까? 무기징역. 다른 표현은 이제는 아직 시승을 안 해봐야 타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차에 이제 그거 여러 가지 우리 고바이 어제 수리하고 예. 길좀 그거 닦고 왔는데 예. 살살 가요. 예. 애들 처음이니까 예. 충격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새 거잖아. 예. 천천히 운전해야 되지. 충전은 얼마나 돼 있는가? 저걸로는 얼마나 탈수 있는가? 예. 한번 물어보지. 예, 한 200km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저걸로? 예, 가득 충전하면. 가득 충전하면 200km? 예. 아니, 지금 충전돼 있는 게 어느 정도? 예, 좀 이따 이제 오만 상세하게 이제 물어보고. 하나씩 하시고, 이거는 취나물이고, 이거는 비비추. 비비추라고 국물인 건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한 분은 저분 한 사람 여기. 아, 나는 이걸 볼게요. 예. 비비추, 예. 국물인 거. 예. 있는데. 된장국 끓이는 거 맛있어요. 충전기가 이렇게 생겼어. 문이 잠겨 있으면 얘도 잠겨 있어. 문 열어. 아, 그래요? 내가 문을 잠궈 놨는데 다른 사람이 열면 안 되니까. 맞네. 내가 문을 잠겨 있으면 얘도 됐어. 근데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충전구가 열려.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맞아. 충전할 때는 얘 하나만 있으면 충전이 돼. 이게 급속 충전할 때 전체를 다 사용하고, 네, 사용하고. 개인 할 때는 요것만 사용하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집에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 밟고. 네. 모든 차는 무조건 브레이크가 기본이니까 브레이크 밟고. 그렇지. 시동 걸 때는 여기 전원 버튼이죠. 예. 얘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원터치로. 안 누르고 있어도 돼. 한 번만 딱 누르면 끝나는 거라. 원터치로 눌러. 빨리 되네. 네. 얘는 파킹이네. 레디 하면 시동이 걸린 거라. 레디. 지금 얘는 시동이 걸린 거야. 조용하죠. 전기차니까 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럼 시동이 걸려도 조용하다 아닙니까? 근데 밖에 나와서 주행을 하면은 자동차에서 가공의 소리를 만들어 놨어. 약간 윙하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뭐몇 데시벨 이상 소리를 나게. 왜? 운전자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면은 감이 없으니까. 몇년 전부터 그걸 만들어 놨어. 가공에서. 밖에 나 같은 게 나는 거는 인공으로 만들어 놨다는 그 소리야. 인공 소리. 네, 그렇죠. 지금 얘 파킹 상태인데 내가 주행을 하고 싶다. 일단 브레이크 밟고 계십시오. 예. 여기 손잡이 있죠. 한번 돌려보십시오. 앞으로.
오른쪽 이렇게 D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 여기 이제 드라이버라 여기 어. 드라이버 불 들어와 있죠. 아 예. 불 나고 싶다 그러니까. R 어 띵 하면서 후진. 이렇게 L은 중립이잖아 그죠? 어, L은 중립. 어 이 이렇게 후진하면 얘가 무조건 들어가 카메라가. 아 그 대신 조건이 여기 새까만색 테두리 있죠. 예. 얘가 내 차 끝이라. 내 차 끝이라. 끝이라. 응. 끝이라. 이 빨간색은 한 30cm 정도 같아. 여유가. 네. 그러니까 빨간색 정도 보면 소독을 하는 게 주. 누르고? 끝이라고. 어. 파킹이라. 똥 거는 것도 여기서 한번 누르면 와, 엄청, 엄청 편하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끝들은 여기에 이제 지금 불이 켜져 있다니까. 응. 내가 라이트를 안 켰는데, 실내가 어두우니까. 켜진 거라. 그래, 낮에는 지가 불을 안 켜, 시동을 걸어도. 그러니까 저녁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오토가 됐으니까. 회생 제동이라는 건 그거라. 내가 드라이버를 놓고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액셀레이터를 그냥 떼면 발을 떼면은 엑셀 발을 떼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 어 지가 스스로 약간 엔진 브레이크처럼 그렇죠 걸리는 거 네, 지금 브레이크 한 발 보죠 손가락 넣어서 살짝 당겨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브레이크가 잡힌 거야 아 나올 때 우리가 바킹하고 나올 때 이렇게 해놓는 거구나 네. 출발을 하면은 조절력을 자기가 풀려 풀어져 자동으로. 아 똑똑하네 레이도 가솔린차가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레이 가솔린하고 전기차하고 거의 옵션 비교하면 거의 200만원 정도 더 비싸요? 비싸죠 200만원이 비싸요? 네, 비싸죠 한 정도 비싸도 몇 년만 타면은 이 유지비 자체가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눕히면은 잘 수 있는 그게 돼요? 레이가? 나중에 뒤에서 돌더라고 불이 들어왔죠 예 얘는 자동으로 얘는 뭐냐면은 항상 계기판은 색깔이 하얀색일 때는 켜전은 있으나 켜전은 있으나 있으나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 하얀색 저 있고 작동이 되는 상태는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우리 축구로 치면 퇴장 옐로 레드 옐로 카드. 카드 레드 카드 왜 레드 카드 빨간 빨간색은 꼭 해야 돼 빨간색은 경고도 지금 당장 하지는 않아 안아도 괜찮으나 문이 지금 열려 있잖아 그렇지 이제 얘는 경고를 올려주는 거야 점검을 해라 얘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불들이 다 있거든요. 모든 자동차의 계기판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빨간색은 지금 당장 위험하다. 조치를 해야 할 거. 노란색은 경고. 경고. 아주 위험하진 않지만 점검을 해야 될 거. 파란색. 초록색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한 것들. 하얀색은 켜져는 있으나 지금 실행은 되지 않는 거. 준비만 해 있는 상태. 파킹 옆에. 아 맞다. 이게 기어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차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이 내 몸에 맞지 않고 그냥 익숙하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는 주행하는 데만 좀 집중을 하시라고 안전에 그래. 네, 기어 바꾸고 주행하고 여기. 이건 손댈 필요 없죠? 네. 만약 고발 같은데 또 약간 손 봐야 됩니까? 손볼 필요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지금 알아서 오르막에서 밀림 방지 장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해요 네.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했죠 네. 이 밑에 날개를 지금 안 움직이는구나. 나중에 밑에 날개를 움직여 보면은 예. 이제 뭐가 나올 똥으로 맞춰라. 자동으로 22도로 맞춰라 해놓고 얘가 1단에서 2단으로 지가 혼자서 바람 세기를 높이는 거라. 근데 수동으로 전환할 때는 그냥 내가 바람 세기를 낮추든지 그러면 오토에 불이 꺼지면서 수동으로 전환이 돼. 올려라. 내리고 네. 온도를 낮춰라. 네. 그다음 이쪽 거는. 이거는 바람 세기. 네. 좀 높이고 네, 좀 낮추고 네, 풍속을 높여라 맞춰라 이건 에어컨 컨디션 누르고 이런 것도 에어컨이가 네, 에어컨. 그거죠 네, 네. 에어컨 그 대신 얘가 이 바람이 유리창으로 바로 나오게 하는 버튼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우리 비 오는 날 습기 차고 겨울에 성에 제거하고 예. 때문에 이때는 얘를 바로 누르면 에어컨은 내가 켜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켜져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예. 이게 기본 화면 버튼이라 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겨보면 설정이 있죠 예. 설정을 누르면은 차량 뭐 내비게이션 기기 연결 차량 누르면은 운전자 보조 주행 안전 이런 것들 눌러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체크가 돼 있죠 전방 안전 예. 전방 충돌 시 예. 차로 안전은 이제 차선 지키는 거 말하는 이게 지금 거죠? 노란색이 불이 들어와 있죠 예. 얘가 차로 유지 장치라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체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 이제 불이 꺼졌죠. 예, 예. 노란색 경고가. 그거 해놔야 돼. 얘를 체크, 왜
왜 안전에 관계된 건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경고등을 씌운 거다. 알겠어요. 봐도. 뭐 하나하나 이제 배워야 천천히 배나와야죠. 예. 얘를 누르면 속도계가 현재 달리는 속도에 딱 써요. 그럼 속도가 세팅이 되는 거라. 내가 110km로 달리고 있다 지금. 그럼 110km에 계기판이 딱 스톱이 돼. 그럼 그때부터 내가 엑셀 페달을 안 밟아도 110km를 쭉 가. 지가 알아서. 싶을 때는 좀 약간 한 가지 낮추면 1km씩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낮아지고. 예. 그다음에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한 가지 올리고. 이제 10km씩 가려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쭉 10km씩. 그래. 내가 아까 속도를 100km 세팅했는데 다시 아까 원래 상태로 돌리는 세팅을 거. 하고, 이거는 일시 정지도 할 수도 있고. 지가 운전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는 얘는 차로 차선을 벗어나면 직접 울리죠. 예, 울리는데 얘를 하나 누르면 핸들이 하나 더 들어와 있죠. 이게 오른쪽 버튼은 내가 차선을 다 감지해서 중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중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런 버튼이 있죠. 그 버튼 조그만한 게 당겨서.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 열고. 마개를 열고. 됐다. 할 수 있나요? 계기판에서 나와 있어. 아 계기판을 보면 되나요? 휴대폰에서 아마 전기차는 앱에서도 아마 나와 있을 거라. 아 그. 눌러서 이렇게 빼야 되고. 근데 보기보다 아주 똑똑해 차가. 전기가 조금이라도 흐르면은 얘는 안 빠져. 전기가 조금이라도 흐르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차에 리모컨 버튼 있죠. 리모컨. 리모컨 버튼을 열림을 문 열림 버튼을 한번 누르면 찰칵하고 문이 열리잖아. 그럼 그때는 전기를 제가 차단. 열어라고. 그렇지. 이렇게. 맞아, 알겠습니다. 미세한 전기라도 흐르면 얘는 안 빠지게 돼 있어. 큰일 나지. 네, 그래서 리모컨 버튼으로 문을 열면 아, 내 주인이 왔구나. 또 문이 잠겨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아무도 빼면 안 돼. 그래서 저 우리 급속 충전할 때도 그래. 급속 충전기에서도 급속 충전기가 꽂혀 있잖아. 내가 돈을 주고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문을 잠가놓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못 빼. 아, 그거. 아, 이게 열어야만 이게 뺄 수가 있는 거래. 주인이 가서, 와야만. 내가 가서 잠을 열어줘야지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알아지겠죠, 뭐 그죠? 박스 들어가시죠. 예. 박스 필요한가요? 그래 이제 끄고요. 지몽 선생. 예. 우리 이번에 그 과일 시기 냉장고 있는 거 오늘 마지막인데. 예. 다 해서 이게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 우리 단식 들어가잖아요. 예. 내일이 며칠이죠?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부터 우리 단식 예정이 8일? 예. 8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예. 이제 주스식, 녹즙식으로 녹즙식으로 예. 들어가나요? 아, 이제 그동안에 꽤 오랜 세월을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두 다 그냥 내려놓게 되네요. 그래서 아까 냉장고 마지막 과일 다 꺼내고요. 예. 뽑았습니다. 아, 선을 뺐습니까? 전기선을요? 예, 뺐어요. 그 전기선 우리가 언제 예. 꽂을지는 모르겠고 간식 끝나고 나면 녹즙식 전환하잖아요. 예. 그때 뭐 이제 당장은 우리가 그 예. 그거 안 되니까 당근이라도 먹을 때 그때 이제 혹시나 예. 또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주수식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장담은 못 하겠는데 24년도 안으로 안 끝나겠습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죽을 각오로 우리가 하자고요. 예. 그동안에 그래 뭐 이게 음식에 대한 욕망이 이게 영상만 봐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간판만 봐도 그렇고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예. 이번에는 안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다 사라지고 텅 비어버렸으니까 한번 뭐 가보죠. 어쨌든 오늘 먹는 식사 마지막 식사 이거 하고 망고하고 예. 예, 오렌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이번에 망고 이거는 숙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아삭아삭한 그런 망고. 예. 아, 오늘까지 비가 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단식을 해더라도 그 고사리라든지 이 정도는 끊어가지고 뭐 삶고 예. 그러지는 말고 예.
생걸로 냅시다. 그냥 예. 농협에다가. 그러지요. 정훈 선생님 그동안 배고프지 않았어요? 예, 전혀 뭐 배고픈 건 없거든요. 망고 이거 그만 먹고 싶은데 한 개 가지고 가지. 예. 그럼 오렌지 주스 두 개만 가져가요. 예. 이제 과일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예.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아침에 예. 무조건 단식을 해도 한 7시 정도 우리 산 한 바퀴 돌고 예. 내고 예. 이상적으로 움직여야만 불안하게 입이 잘 되고 호흡이 원활해지니까 예. 꼭 그렇게 움직이자고요. 김구 예. 선생이 한참 예. 녹즙으로 한 23일인가 한 적 있었죠. 예. 예. 뭐 어떤 녹즙이 가장 맛있었어요? 그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으니까요. 그때 좀 다양하게 먹었죠. 뭐 당근, 콜라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양한 녹즙을 먹었는 걸로 생각되네. 오렌지도 주스도 마셨고 예. 즙자 갖고. 이번에는 당근하고 우리 네. 요쪽에 그 꽃도랑에 이번에 네. 또랑 그 걷어낸 자리에 예. 미나리가 엄청나게 났더라고. 아, 거기랑 구제봉이랑 두 군데. 그래서 돌미나리인데 그거를 한번 배도 또 되니까 돌미나리하고 예. 당근하고 한번. 당근하고 한번 즙을 짜서 먹어보죠. 예.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뭐 내가 녹즙 단식을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식이 조금 한 5일 정도 하고 녹즙으로 갈지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마음 상태는 한 8일 정도는 예. 단식을 하고 녹즙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날그날 이렇게 몸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찍어가지고 우리가 예. 한번 그날 그렇게 가볍게 예,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예. 오늘 몸무게 한번 재봤어요? 혹시? 예. 아, 오늘 못 쟀네. 지금 뭐 한 53? 53 정도. 나는 예. 나는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살이 안 빠졌던데 예. 과일 좀 먹고 그랬는데 46kg인데 나는. 그래요? 막 뭐 과일 지금 막 먹고 물 마시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한번 재볼까요? 어, 친구가 예. 53. 잠깐만요. 52야? 53이야? 54 정도 되네요. 54? 예. 47? 예. 아까 내가 녹차 연하게 예. 끓인 거 한 60도 끓여가지고 녹차 넣은 거 그 한 세 잔 마셨고 지금 과일 한 접시 먹고 지금 47kg예요. 그러면은 예. 과일식만 해도 지금 나는 절대로 살이 안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예. 안 빠졌고요. 진공 선생은 50? 한 5였는데요. 1, 2kg 정도. 약간 차이 났네. 어, 그래요? 오늘 하고 내일 한번 몸무게 한번 재보죠.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근데 냉장고 진짜 텅 빈 겁니까? 예. 열어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텅 비었고 여기도 밑에. 예, 우리 냉장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텅텅 비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가 있죠? 소금통 두 개. 예. 혹시나 녹즙 식할 때 약간의 어지럼증 같은 게 있을 때 소금 좀 타가지고 약간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